자, 무장진패. 전이가 짱짱맨이라는 거. 자, 무장진패. 전 무조건 전입니다. 전이 다른 캐릭 필요 없어요. 전이가 짱짱맨이라는 거. 옛날 추억은 이렇게 있습니다. 장비입니다, 장비. 장판교네요. 오. 끝납니다. 키보드 하나로 2인용하면서 겐세이 넣던 기억이 선하시대요, 물소설사님.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막으로 80분, 모바일로 141분 시청 중이십니다. 오. 어디로 올려고? 이 공격 정말 사기였어요. 이거 하고. 끝납니다. 장판교에서 장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전위가 승리를 합니다. 다음은 서황이 나옵니다. 동관에서 진행을 하는 전위 대 서황.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서 오, 이 정도. 근데 이게 킹오파 나오기 직전까지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핑크돌핀이 말씀하신대로 어릴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저도 지금 보니까 판정이 좀 영 멍멍이 판이네요. 그 당시 대만에서 만든 게임치고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삼국지 무장쟁패라고 하는 격투 게임이고요. 무려 한 컴퓨터 2인용도 됐습니다, 이거. 다음은 허전해요. 자, 오장원에서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무장2는 제가 있었는데, 저기, 오류가 나가지고 지웠어요. 제 컴퓨터에서 안 되더라고요. 술 먹고 이찬님 말씀하신 대로 무장2에서는 사마위가 참 괜찮은 캐릭이었는데. 상주 유나태페 2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마위로 많이 하셨던 그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아, 사마위 아닌가? 잠깐만. 아, 다른 캐릭이랑 헷갈렸나보다. 사마위 없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뭐지? 거기 음습. 아, 맞다, 손책! 맞다, 손책! 감령은 아니었고, 손책이 진짜 괜찮은 캐릭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자, 다음은, 조은이 나옵니다. 아, 이거 장비가 아니구요, 카운터님. 요거는 저기, 전이. 저 뒤에 미부인이 있죠. 진짜 전위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실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전위가 들고 있는 무기 이름이 뭘까요? 쌍철극이었나요? 제가 삼국지를 별로 잘 안 읽어가지고 삼국지에 어떤 캐릭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 걸 잘 몰라요. 템플림 어서 오시고요. 쌍철금 맞죠? 어. 자, 드디어 전위의
보상은 취미가 나온다. 무려 레이스 치마를 입고 활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어디로. 레이스 치마가 라플라플 거리고 있습니다. 엠펠님 어서 오시고, 오오오! 상욱지 무장생패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아니, 한 대도 안 맞지? 아니, 레이스 치마 맞잖아요, 근데. 와, 페이크 쓴다! 와, 저 어딘가. 아, 태플님! 피클럽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100개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리. 108 빵중이네. 108 빵. 태클럽 축하드려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같은 전이네요. 오지 마세요. 오! 너만 쓰는 거 아니거든, 그거? 나도 쓸 수, 오! 그렇지! 네, 지금 보니까 엠펠님 말씀하신 대로 쌍철극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아야! 오오오오! 형 이러지 마! 그렇지! 오오오! 전이가 클리어가 됐다. 원래 도스게임이, 근데 이 도스박스라고 하는 에뮬이 넷플도 되긴 돼요. 근데 설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아, 참, 그렇긴 합니다. 하우연이네요. 아, 쫄불러 오는 거는 이거하고 달라요. 지금 이거는, 1대1로 그렇게 다이다이로 그렇게 싸움, 바른말 고운말. 1대1로 그렇게 싸우는 거고, 부하들 불러오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시리즈가. 맞아요. 애니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장끼리만 그렇게 싸웁니다. 번호 85분, 모바일로 150분 시청 주시네요. 다음은 하우돈입니다. 적벽입니다, 적벽. 어이고. 돌핀이 떠자 하오. 그러네. 자, 상욱진 무장생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골렌케이님께서는 상욱 무쌍이 진짜 재미없으셨다고요. 오, 이거 하우돈이 가일한테 썸머솔트킹을 배웠나봐요. 점프만 하니까 다 피하네. 아, 야, 하우돈이 참. 그러니 어서 오시고요. 일로 와봐. 오늘 맨 마지막 게임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
자, 이 다음 게임 다음은 마초가 나오네요. 마초 이제 관우하고 황충 남고 그다음에 아야야. 여포랑 조조도 있죠. 아니 이제 마초요 마초. 맞아요, 정복한다님 말씀하신 대로 징욕 있는 게 전입니다. 전위. 쌍철극, 쌍철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전위죠. 어이고. 에헤이. 에헤이. 자, 배고파삼님도 어서오시고요. 저타저하님 어서오세요. 지금 보시는 게임 예전에 도스 시절 때 1993년도에 대만에서 만들었던 팬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삼국지 무장대패 맞습니다. 배고파님. 자, 또 레이스 치마가 나오네요. 거기 음승. 아이고, 새가 딱 화살 맞을 때 깩 소리 나죠. 오, 슈퍼맨. 오, 슈퍼맨. 와, 페이크 쓴다. 안 맞네요. 오호. 안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예, 베텔기우스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샷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황충이 나오네요. 자, 천탕산에서, 오, 이거 오류겐. 황충하고 천탕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 지금 황충이 천탕산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안 읽어가지고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삼국지 한번 안 읽어보고. 그리고 끝나네. 천탕산에서는 황충하고 뭐 연관되는 게 있나요? 삼국지를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관우군, 관우. 여기는 화용도네요. 우와. 이히. 어이구. 예, 임벌리 와서 오시죠. 오호,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니, 이 시간대도 방송하는데요. 아, 화용도가 조조를 관우가 놔주는 곳이 화용도. 아, 얘 장비 아닙니다. 얘는 관우, 아니 관우랜다. 얘는 그 저기 전입니다. 전이 쌍철극이라고 하는 그 저기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길동 게임은 없어요. 어이구, 방금 관우기 소리 멋지게 나왔네.
끝나네. 자, 전이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제 남은 게 조조하고 여포만 남았겠네요. 자, 하극상 나왔습니다. 하극상. 도스보는 심슨이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하네. 어이구, 하극상. 익신 소지는 안 해봤습니다. 넌 이제부터 내 보스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야, 진짜 전 성능 좋다, 정말. 그리고 네, 동작됩니다. 오이고! 야, 잠깐만. 와. 이게 상징 무장댐패라고 하는 1993년도 작품이에요, 이거. 예전에 도스 시절 때, 윈도우즈 나오기 이전에 도스 시절 때 그렇게 게임했던 그런 게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조가 지니까 기뻐한대요, 뒤에 팬이. 자, 이제 마지막 보스가 옆 포가 확정이 납니다. 원래 조조나 여포 둘 중에 그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보스. 오유. 와, 이제 오, 잠깐만. 투도 있죠. 근데 투는 오, 잠깐만. 이러지 마. 아, 졌어! 와, 역시 여포. 와, 여포 장난 아니야. 와. 일로 와봐. 어쩔 수 없이 야비를 써야겠어. 그렇죠. 듀엘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1대1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될지. 오. 한 번 더. 에헤이. 오, 그렇죠. 자, 아도겐 쓰기 전에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전이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하는 전이가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자, 지금 보셨던 대로 전이가 천하통일했던 상징 무장생태 진행을 했습니다. 살리집게님 어서오시고요. 자, 상징 무장생태 진행을 하는 지금 현재 시간 1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천이나 주기 별풍선보단 다음에 오실 때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즐겨찾기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게임 여기까지 하고.